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어 듣기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정말 평이하게 평소처럼 오히려 우리가 앞전에 치렀었던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평이한 수준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 문항 해설할 거고요. 해설 시작하기 전에 짧게 총평 시작하고, 총평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정답률을 좀 보면 12번과 15번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비교적 정답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12번은 우리가 마지막 말의 응답인데 이제 왜 12번의 정답률이 비교적 낮을까? 그 외에 나머지 문항들은 다90%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선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정답률이 약간 낮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해설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15번의 77%. 자, 이 문항이 다 전체 문항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할말 유형이었죠. 근데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친구들은 상대방이 할 말을 헷갈려서 반대로 찍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문항, 어떤 것들을 이제 틀렸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문항 체크하면서 같이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의 문제, 목적 유형이었죠. 한글 선지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한번 뭐라고 성우가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dog lovers. Does your dog chew up your shoes or bark for no reason at times? Is it hard to control your dog during walks? 자, 여기까지 지금 성우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Hi, dog lovers. Dog lovers 하면 이제 개를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Does your dog chew up your shoes or bark for no reason at times? 자, 여기서 chew up 하는 거는 씹어 먹는 거죠. 잘근잘근 너의 신발을 씹거나 아니면은 bark, 짖거나 no reason이니까 이유 없이 짖거나 종종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Is it hard to control your dog during walks? 산책할 때 개를 컨트롤하는 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You no longer have to worry. We'll help you solve these problems. 자,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윤곽이 잡힌다. 뭐라고 해요? You no longer have to worry.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We'll help you solve those problems.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결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단어가 들리는데요. At the Chester Dog Training Center, we have five professional certified trainers who will improve your dog's behavior. 네. 자, 지금 Chester Dog Training Center 이라는 단어 들렸을 거고요. 그러면서 we have five professional certified trainers. 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다섯 명의 전문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개를 트레이닝해 주는 센터니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정확하게 답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개 훈련 센터라고 하는 키워드 외에 그 외에 나머지 키워드들을 보시면 지금 뭐 조련사 자격증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야기했던 대상이 여러분의 개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자격증 관련된 얘기는 아닐 거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동물병원 확장 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새로 출시된 개 사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고 반려동물 입양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 훈련, 개의 행동을 교정해 주는 훈련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것을 홍보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저희까지 1번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nica, have you made plans for your trip to Busan? Yes, Dad. I'm going to the beach and visiting an aquarium in the morning. Then I'll eat lunch at a fish market and go hiking. Hold on. That sounds quite demanding. 자, 아빠랑 딸이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인데, 지금 딸이 뭐라고 해요? 부산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I'm going to the beach visiting an aquarium in the morning and then I'll eat lunch at fish market and go hiking.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하루 안에 이렇게 많은 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뭐 해변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점심도 이제 수산시장 가서 먹고 그리고 또 하이킹, 등산도 간대. 그랬더니 아빠가 Hold on. 잠깐만. That sounds quite demanding. 자, 여기서 demanding이라는 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동사로 쓸 때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지만 형용사로 이렇게 ing를 쓰게 되면 tough 라는 표현과 동의어가 됩니다. tough. 그러니까 야, 너무 좀 터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좀 그 demanding하다라는 건 좀 과하지 않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죠? You know, it's my first trip after starting college. I understand, but I think you shouldn't plan too many things to do for a trip. 아빠는 지금 단호박으로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너무 demanding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이해는 한다만, but I think you shouldn't plan too many things to do for a trip.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too many things를 하는 것을 아빠는 지금 반대하고 있지. shouldn't plan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좀 아닌 것 같아. Well, I only have one day, and I want to experience as much as possible. You'll be worn out if you stick to your plan. Also, consider the time it takes to move to each place. 그렇죠. 자, 지금 아빠가 여자 딸은 계속해서 같은 의견이야. 나 지금 오늘 처음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루밖에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You'll be worn out. 자, 여기서 worn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 wear이라고 하는 동사가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닳다, 해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사람한테 wear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다 닳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지금 be worn out이라고 썼으니까 너 완전히 녹초가 될 거야. 나가 떨어질 거야. 뭐 한다면? If you stick to, 자, 여기서 stick이라고 하는 게 스티커처럼 딱 붙어있는 그래서 어디에 뭐 붙어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의견이나 지금처럼 계획과 같은 것에 stick to 한다면 고수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너의 계획에 고수한다면 그러면 너 완전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Also, consider the time it takes to move to each place. 그리고 또 뭐를 고려해라? 시간을 고려해봐. 어떤 시간이요? It takes to move to each place. 각각의 장소에 네가 이동하는 시간.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표현도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It takes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통은 시간을 목적어로 쓰고요. 시간, 뭐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죠. 근데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것도 고려를 해야지. 딸이 뭐라고 할까? I guess you're right. And there could be a long waiting line at some places. Right. That's why you shouldn't fill your trip plan with too many things. Okay. I'll revise my plan.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딸이 동의를 합니다. And there could be a long waiting line at some places. 어떤 장소에는 길이 줄이 좀 길을 수도 있잖아. 그 기다리는 줄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I guess you're right.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right. That's why you shouldn't fill your trip plan with too many things. 여기서 fill은 채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채우는 건 좀 아니야. 그래서 딸이 I'll revise my plan. Revise가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남자의 의견.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여행 가서 할 건 너무 많이 계획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반복이 됐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